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물속 아죽 한번 표현해 보려고요. 지금 조지나 딥카메를 가지고 한번 발라볼게요. 조지나 딥카멜로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손톱에다가 내가 갈 길을 한번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컬러를 꽁꽁꽁꽁 큐티클 라인에 찍어서 내가 찍으면 그냥 그 자리로만 가거든요. 저는 지금 팁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얘를 좀 더 많이 양을 뜬 건데 원장님들께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뜨지 않으셔도 되겠죠. 손톱이 다 작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어서 여기도 그루브 월까지 너무 갈 필요 없이 살짝 여기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해주면 자기가 아래쪽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버가 될 겁니다. 네. 완전히 이 가쪽 있잖아요. 저희 그루브 월 끝까지 다 가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런 다음 한 번 더 큐어를 한 다음 한 번 더 바를게요. 한 번 더 발라서 조금 더 진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커버가 거의 완전히 되죠? 그래서 큐어가 엄청 잘 되기 때문에 정말 걱정하지 않고 하셔도 되고 자, 1대1로 컬러랑 이제 스무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대1로 섞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무디 이제는 섞지 않으셔도 돼요. 흔들기만 살짝 흔들거나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썼던 컬러 요거 조지나 딥카멜을 가지고 내가 콘투를 이용해서 완전히 이렇게 잘 섞어줄게요. 큐어 되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닦아야 되는 탑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닦아주시면 되세요. 닦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요. 자, 스펀지를 이용하는데 스펀지에다가 충분히 적시셔가지고요. 큐티클 라인 쪽은 가로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길게 길게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세로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세로로 찍어주시고 자 그러면 양이 조금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많이 그 물속 아죽의 느낌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부분으로 돌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조금 더 찍어줄게요. 자 이렇게 찍어줘서 완전히 얘가 좀 더 느낌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가죽의 느낌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런 다음 큐어를 제대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얘는 조금 더 입자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 이제 또 한 번 더 두 번 해도 한 번만 해도 되지만 두 번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을 해서 얘로 세로로 한번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러면 훨씬 더 뭐가 느낌이 많이 나죠, 그쵸? 얘를 스무디만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스무디만 하면 이런 느낌이 안 나고 컬러랑 같이 했을 때 더 그 느낌이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랑 같이 1대1로 섞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 말고 다른 컬러에다가 해도 되지 않냐? 맞아요. 다른 컬러에다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 가죽의 느낌이 보면 약간 투명한 느낌이 나면서 투명한 느낌이 나면서 이런 가죽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그 느낌의 이런 컬러들 지금 투명하지만 이렇게 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컬러들에는 좀 가죽 패턴이 잘 어울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 연한 컬러, 그러니까 완전 매트한 컬러라든지 너무 연한 컬러 같은 경우는 가죽의 느낌이 잘 살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점을 좀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닦아줘야 되죠? 그래서 느낌을 가지고 닦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가죽의 느낌이 많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하고 손님 손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가죽 보면 그 오일 가지고 이렇게 광 내잖아요. 그것처럼 얘로 이렇게 광을 내주는 거예요. 큐티클 라인에 이렇게 발라주고 고객님한테 한 번씩 이렇게 광을 좀 내주시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마케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살짝 닦듯이만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가죽의 느낌이 많이 살죠. 물소 가죽.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컬러는 모두 다 가능하시고, 그러고 이제 혹시나 구입을 원하시거나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